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 스마트폰이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얼마나 튼튼한 걸까요? 하루에만도 수없이 누르게 되는 홈키. 많이 누르면 이상이 생기는 걸까요? 실수로 스마트폰을 깔고 앉았다면 부러지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주머니에 열쇠와 동전 등 금속과 함께 넣으면 스크래치가 날까요? 또 비에 젖는다면 고장이 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네 가지 신뢰성 시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시죠. 첫 번째, 키 수명 테스트. 삼성전자는 0.5초에 한 번씩 홈키를 누르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누르는 압력이 1kg. 보통 소비자가 누르는 압력이 200에서 300g인 것에 비하면 더 가혹한 압력으로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만 번을 눌러 스마트폰의 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체하중 테스트. 스마트폰을 사람이 깔고 앉았을 때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인데요. 10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앉았을 경우를 가정해 100여 회를 눌러도 이상이 없을 때 테스트는 통과한다고 합니다. 또 좌우로 비틀렸을 때를 가정해서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요. 좌로 또 우로 이렇게 25회 이상을 비틀어도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합니다. 물론 일부러 이렇게 비틀어 보시는 분은 없겠죠? 세 번째는 뇌마모 시험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재질의 실리콘과 스마트폰을 한 곳에 넣고 한 시간을 같이 돌려 마모되거나 긁힘이 없는지 살피는 테스트인데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전면부 유리가 비커스 경도 기준으로 650 이상이기 때문에 열쇠나 동전 등 일반적인 금속으로 인한 긁힘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테스트는 침수 테스트. 이렇게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바로 위에서 물을 떨어뜨립니다. 이 테스트는 시간당 60ml의 빗속에서도 소비자가 긴급한 통화 등을 최소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침수 기준에 따른 테스트인데요. 이렇게 10여 분간 비를 맞춘 후 스마트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비로소 테스트를 통과시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일부 특수폰에 한해 방수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12리터의 물을 35초간 폰에 쏟아붓고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이 밖에도 7천여 개의 장비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테스트들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삼성전자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